온도가 오르면 감염병이 왜 발생하느냐. 우리 이번에 코로나19가 왜 생겼느냐 하는 여러 가지 뭐 설이 많지. 이거 초창기부터 들어봤을 거야. 박쥐가 날아다니고 있는 게 사람하고 어떻게 잘못 접촉이 돼가지고 박쥐가 품고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설이 지금 꽤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 기후가 바뀌면 파란 고리 문어처럼 박쥐도 기후가 바뀜에 따라서 열대지방에서만 사는 박쥐들이 온대지방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 삶에서 한 번도 또 보지 못한 또 바이러스가 맞아. 기후가 바뀔 수 있다는 거네. 맞아. 의외로 되게 이상한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시베리아에 시베리아 하면 추운 곳으로 유명하잖아. 영구 어떻게 그런 거까지 알아? 저 야생 다큐멘터리를 좋아해. 야생 호랑이. 시베리아 야생 숙고 호랑이. 맞아, 툰드라. 툰드라. 툰드라 지역 중에서도 특히 추운 지역에 가면 영구 동토층이라는 곳이 있어. 영구 동토층? 동토층. 영구적으로 안 녹는 거? 영구적으로 얼어있다는 거야.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는 땅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날씨가 더워지는 바람에 그 땅이 녹는다라고 하면 10만 년 전, 20만 년 전에 있었던 세균 같은 게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냉동 보존돼 있다가 맞아. 되살아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얼음 속에 갇혀 있던 세균이 수십 년 만에 수백만 년 만에 부활한다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실제로 2016년에 툰드라 지역에서 갑자기 탄저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옮을 수 있는 병이 퍼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을 퍼뜨릴 만한 원천이 안 보이는 거야.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사슴 시들시들하고 죽고 사슴 몰고 다니던 목동이 갑자기 탄저병 옮아가지고 죽고 이런 현상 발생한 거야.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뭐냐? 그 지역의 일부 지역에 갑자기 땅이 따뜻해져가지고 그 지역에 75년 전에 죽어서 거기에 땅에 묻혀있던 사슴 시체 같은 것이 녹으면서 거기서 탄저균이 기어나와가지고 주변으로 퍼졌다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도 그나마 70년 전에 깨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병인지도 알고 치료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게 그건 깨어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공룡 시대에 공룡들하고 살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왔다. 와. 누가 거기에 준비가 돼 있어? 그런 일이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하고 있는 거지.